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게 고들백인데요. 시중에서 보신 거랑은 다른 모양일 겁니다. 이거는 시중에 파는 거는 이보다 뿌리도 훨씬 크고 잎도 크고 굉장히 큰 거죠. 이거는 야생이라서 이렇게 작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만약에 생고들백이를 사셨다면 오늘 저처럼 하시고요. 삭힌 걸 사오셨다면 양념하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. 고들백이 김치 양념을 찹쌀풀 없이 해볼게요. 고들빼기 김치 한 단 정도는 찹쌀풀 없이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. 몇 단씩 하실 거면 찹쌀풀을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끓이시면 좋아요. 고춧가루인데요. 종이컵으로는 반 조금 더 올르게 하시고요. 3분의 2컵 정도 하시고요. 이거를 미리로는 한 100ml 정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루를요, 먼저 불려야 돼요. 고춧가루를 먼저 불리겠습니다. 소주잔 물 하나를 넣고요. 이렇게 놔두셔도 불려집니다. 자, 이렇게 버무려 놔도 불려지는데요. 여기다가 오늘은 제가 올리고당도 쓰고 약간 단맛도 나는 그런 고들빼기 김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올리고당입니다. 소주잔 한 컵이면 50ml거든요. 이렇게 버무려 놓고는 이제 다른 거 양념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이게 고춧가루가 불리면 좋겠습니다. 대파 있으시면 큰 거 한 뿌리 정도 넣어주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자잘한 대파는 몇 가닥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. 너무 잘게 안 썰으셔도 되고요. 양념이 들어가면 조금 쫄하게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너무 작은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조금 큼직한 게 좋아요. 고들빼기 한 단에 너무 많은 당근 필요 없고요.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. 작은 당근에 한 4분의 1 정도.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. 너무 작게 썰지 않아도 되고 약간 요거는 굵직해도 괜찮아요. 당근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요. 혹시 냉장고 쓰시다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당근은 물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김치에 괜찮습니다. 고춧가루가 좀 풀려지면은요 양념을 해볼게요. 마늘 찌은 거를 하나 둘 세 스푼 넣고요. 생강즙 있으시면 약간 쓰시고요. 생강즙, 생강가루, 또 저처럼 생강청 있으시면 약간만 쓰겠습니다. 진간장은 소주잔 하나 넣겠습니다. 참치액 있으시면 좀 넣어주시고요. 참치액 두 스푼 넣어줄게요. 멸치액젓을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 넣었습니다. 고들빼기는 지금 간이 전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소금물에 담갔던 거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그면서 계속 소금물이 다 빠졌고요. 그리고 쓴맛도 빠졌고 또 삶으면서 마저 소금물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이제 무치면서 통깨만 넣으면 됩니다. 이제 깨끗하게 손질됐고 다 씻은 거를 이게 조금 너무 길면 엉키거든요. 그래서 도마에서 칼로 좀 잘라주시면 되고요. 도마에서 칼로 잘라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저처럼 한 단밖에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가위로 뚝뚝 잘라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.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. 대충 자르시면 돼요. 여기다가 이제 아까 썰어뒀던 당근이랑 대파 넣어주시고요. 통깨는 마지막에 넣을게요. 그래서 이제 무쳐주겠습니다. 통깨를 한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그러면 이제 다 됐으면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맛있게 담아내면 됩니다. 이 한 단만 해도 꽤 많거든요. 자, 이렇게 고들빼기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를 제가 한번 씻었거든요. 흙도 좀 털어내고 또 다듬고 씻었는데요. 그렇게 열심히 많이 안 씻어도 되고 한 흙 좀 털어내고 좀 깔끔하게 몇 번만 씻어주면 됩니다.
이거를 소금에 절이겠습니다. 이거는 한 두 단 분량인 것 같고 보여드릴게요. 소금은 한 두 컵 정도 뿌리면 됩니다. 쓴맛을 우려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짜게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두 시간 후에 한번 뒤집어 주고요. 또 좀 뒤집어 주고 한 몇 시간을 절일 거거든요. 소금 두 컵, 종이컵 두 컵을 다 쓰시면 됩니다. 다섯 시간 지났거든요. 이렇게 푹 절여지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짜겠죠? 지금 까맣게 좀 우러난 게 조금 약간 쓴물 같은 거 우러난 거거든요. 소금물이고. 이거를 이런 그릇 같은 데다가 조금 한 며칠 삭히는 과정을 둬야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입니다.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. 뜨거운 물을 이렇게 푹 잠기도록 이렇게 놔둘게요. 뜨거운 물 부어놨던 게 24시간 지났거든요. 자, 이거를 따라내고요. 이거는 버릴게요.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덮어놓고 또 24시간 후에 다시. 아, 오늘은 세 번째 물을 붓는 날입니다. 오늘 3일째고요. 이 물을 이렇게 따라서 버리겠습니다. 자, 물을 이제 따르고 버리고 왔거든요. 뜨거운 물을 또 세 번째 붓는 날입니다. 이렇게 이제 부어놓고 하루를 또 더 있다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부어놓고 하루를 또 더 있겠습니다. 세 번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하루씩 하니까 이제 쓴물이 좀 어느 정도 다 빠졌거든요. 소독도 할 겸 또 조금 무르게도 해줄 겸 한번 삶아주겠습니다. 이 물은 버리고 다시 새 물 받아서 삶겠습니다. 물은 제가 한번 헹구고 깨끗하게 받아온 거거든요. 이렇게 한번 헹궈서 이제 삶아주시면 되고요. 이 삶는 과정은 소독도 있지만은 또 나머지 쓴물도 마저 빼주기도 하고요. 질긴 게 있다면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폭폭폭 삶아서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데요. 끓어서 끓고 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삶으면 될 것 같아요. 보통은 왜 삭혀놓은 거 파시는 거 있죠? 그거 한 단 삭힌 거 사오셔갖고 이렇게 요 과정부터 하시면 됩니다. 물에다가 푹푹 삶아서 한 5분 정도 끓고 한 5분 정도 뒀다가요. 불을 끄시고 이제 씻어서 양념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. 그러면 뚜껑을 덮고 5분 푹 끓이겠습니다. 이제 한 5분 정도 저는 끓였는데 이거를 좀 어르신들이나 조금 물렁하게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끓이셔도 돼요. 깻잎김치나 이런 골뱅이김치는요 조금 무르게 드시고 싶으면 조금 더 끓이시면 돼요. 한 20분 정도도 끓이고 하시더라고요. 그럼 확실히 좀 물렁하게 좀 드시기는 좋더라고요. 이게 뜨거워서 이제 장갑을 끼고 처음엔 하시는 게 좋아요. 여러 번 씻으시면 되는데요. 특히 저는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다듬어서 삭혔지만 보통 이렇게 파는 거 보면은 이쪽 뿌리 이쪽 부분이 잎도 좀 새까맣고 좀 못 먹을 게 생긴 게 많거든요.
그를 손으로 일일이 잘 하나 이렇게 다듬어 내셔야 돼요. 그리고 뿌리도 좀 지저분한 건좀 뜯어내시고요. 이런 데 보면 여기 잎 있는데 말라는 잎도 죽은 잎 같이 생긴 까만 거 많거든요. 그런 거를 사시면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맑은 물 나올 동안 좀 깨끗하게 헹구시면 돼요.